이 여기가 정상이라고 쳐도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이제 원리를 중시해서 파는 파가 있고요. 이렇게 파는 파는 마음의 파가 있고. 대충 제가 그려볼게요. 기운 가지고 에너지로 파는 파가 있고, 신학으로 파는 파가 있고. 이게 하나하나의 학이죠. 원리학, 기학, 심학, 신학. 그럼 이게 한 진리지, 이게 한 산이지, 두 산입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다 달라 보여요. 원리로 파 들어가면요, 유교나 서양 철학이 원리 중심으로 팝니다. 로고스 중심으로 파요. 불교에서 말한 다르마도 해당되죠. 다르마 중심으로 파는 건데, 아무튼 거긴 마음을 더 중시하니까, 불교는 심학이라고 하면요, 유교나 서양 철학은 원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우주의 진리. 진리가 우주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진리가 시키니까 마음도 에너지도 신작용도 있는 거다. 이렇게 봐요. 뭐든지 자기가 파는 쪽 위주로 봅니다. 심학은 다 마음의 문제라고 봐요. 마음의 법이 있는 거다. 마음이 중심이다.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 우주 전체가 한 마음이다. 그럼 이게 꼭 전혀 다른 진리 같죠? 같은 소리입니다. 기학은 마음이고 다 에너지다. 그럼 리는, 원리는 뭐냐? 에너지 안에 내재된 프로그램이 원리일 뿐이지 에너지가 중요하다. 에너지가 실존이다. 에너지 안에 원리가 있고 에너지의 작용이 마음도 되고 신도 된다. 다 말이 돼요, 문제는. 예전에 이런 질문 누가 저한테 해주셔서 각각 다 말이 된다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다 말이 된다고 하십니까?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한 산을 설명하는 네 가지 방식이에요. 이 자리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 전지전능은 신이 주재한다. 신 안에 원리도 있고, 신이 마음이고, 신이 에너지인 거다. 이렇게 나갑니다. 신 안에 세 요소다. 마음의 요소, 에너지의 요소, 원리요. 그게 신이다. 그럼 이 기독교나 지금 이슬람은 신학에 해당되죠. 도교나 이런 서양의 신비한 그 신비주의 학풍들은 기하학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죠. 연금술이라든가 동양의 내단술은 기를 중심으로 연구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다른 산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연구를 못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쪽에 속해 있으면 다른 학문을 되게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멸시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는 거에 몰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나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해야지 여기다 몰입을 하는데 다른 학문도 똑같이 중요해 보이면 여기 몰입을 못 해요. 사람들은 다른 학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가. 난 얘를 키워야 되니까요. 뭐 남의 새끼 귀한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난내 새끼를 키워야 되니까 여기 몰입하려면요. 다른 데 관심을 꺼야 돼요. 관심을 끄고 여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산 오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산 올라가 보지도 않고 서로 자기들 초입에서 본 산의 모양 가지고 서로 신나게 싸워요. 올라가면 위에서 만나면 뻘쭘하겠죠. 다 똑같이 만나요. 올라가 보면 다 만납니다. 밑에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무슨 등산을 저 도봉구 쪽에 산다는 거야. 등산은 여기 은평구지. 이러면서 서로 해서 올라가서 위에 만나면 뻘쭘하죠. 같은 데서 만나는데. 산 앞뒤인데. 지금 이 북한산도요. 여기서만 보면 저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방향 틀어서 보면 다르게 보인다고요, 산이. 여러분 앉아 계시는 방도 제가 볼때이 방은 지금 풍광이 좋고 이렇죠. 근데 그쪽에서 보면 답답한 방이죠. 같은 방에서, 예. 같은 방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요,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저쪽 가서 앉아보시기 전엔 절대 모릅니다. 이방 하나 모습도 저쪽 가서, 역지사지라는 게요, 쉽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 안돼 보면 모르듯이, 저기 앉아보시지 않으면 이 방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내가 보는 방만 생각하는데, 저쪽도 앉아서 보고, 이쪽도 앉아서 보고, 이쪽도 앉아서 봐야 방이 어떻겠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종교라는 것도 이렇습니다. 하나의 진리인데, 이 불교로 치면 한 마음인데, 한 마음 안에 이런 게다 있어요. 이 각각을 연구해 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원만한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